왔는데 갑자기 김국진 씨가 접촉 사고가 나셨다면서 다른 분이 오신 거예요.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연예인이다 연예인 그런데 딱 봐도 연예인인 줄 모르겠어요. 박수영 씨는 저희도 몰랐어요. 그때 신이 되었나보죠? 네.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. 뭐 하시는 분이시냐. 남학생 같은 여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아이가 잠깐 말을 거니까 이게 뭐 그 뭐죠 행사 그 대본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처음 만나면 좀 이렇게 웃게 했어요.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뭐 개그맨이면 웃기냐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. 자꾸 이렇게 자꾸 좀 추근덕거렸네. 아니, 제 인생에 처음으로 연예인을 만난 거예요. 제가 부파마을에서 태어나서 연예인을 볼 일이 없는데 처음으로 그 장충동에 가서 연예인을 본 거예요. 얼마나 신기해요.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러면 제가 혹시 편지 보내도 될까요? 그랬더니 그럼요. 그러면서 주문을 싫다고 했습니다. 아니 많이 봤고 상대적 기억인데 저는 싫다고 했는데 주소를 좀 알려 달라고 편지하겠다고 아니 또 팬이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팬 욕심에 마포구 영리도 아직 그래요? 제가 워낙 팬이었고 편지를 썼는데 일주일 만에 답장을 보내주신 거예요. 자기 사진에다가 뒤에다가 제가 갖고 있어요 아직도 사인해가지고 봅시다 어유 야 우리 광희 씨하고 지금 예은 씨도 지금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해 어머 이게 두 개 다 나한테 보낸 스크랩북이에요. 나 누가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는 다 이렇게 직접 그려가지고 편지에다가 뭐 이렇게 프린트 예 이게 없어. 그때는 뭐 이제 프린트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아 이게 박수홍 씨하고 박경림 씨하고 결혼한 때 내가 이제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네 그때는 진짜 내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아니 근데 그림도 참 잘 그렸네요. 이게 이제 가족 사진. 아니 중학교 때 결혼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? 아 그럼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참 진짜 정성이네요. 박수홍 그는 누구인가 그것이 알고 잡다. 그때부터 제가 그런 걸 했어요. 그는 1970년 10월 27일 어느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다. 그러나 그는 겪고 평범할 수 없었다. 왜 72년 그는 늑대 소년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. 내용이 상당히 재미가 없네요. 이상한 소설 아니에요?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재미가 그건 재미없네. 말이 재밌고 그죠? 예. 야 근데 대단하네. 아유 이거 봐요. 이거 시네라 씨 봐봐. 신혜라 신혜라 어머 아 광고 찍으신 거네요 박수홍 씨가 네, 신혜라 씨예요 아 이거 뭐야 지난달 코미디언 종합 순위 이런 거 그대는 아 맞아 있었어 달에 한 번씩이나 주에 한 번 했거든요 1위가 이경규 선배님 2위가 이영자 누나 4위가 오재미 선배님 4위 이마룡 씨 6위 주병진 선배 김국진 씨가 22위에서 11위로 박수홍 씨가 아이고 네, 떨어졌네 13위에서 15위로 아, 왜 떨어졌지? 저걸 표시했어요 야 나 높은 순위 유정치 없어요 거기에? 그때는 저는 이때 개그맨인지도 몰라요 그때는 신입자였으니까 여기 저 안녕하세요 저는 구파발의 비비안리 경림이에요 몸은 건강하시죠? 물론 건강하실 거예요 지금쯤이 훈련소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군대 갔을 때 훈련을 받고 계실 텐데 말이에요 아마 밥알 한 톨 한 톨이 꿀맛 같으실 거예요.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이 스크랩을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실런지 모르겠어요. 새로운 모습을... 아 근데 편지가 벌써 네. 읽을 때 서두가 너무 기네. 그렇죠. 그때 너무 자기자랑으로 네. 자기자랑으로 시작을 해. 저기 저 죄송한데 이거 읽고 군생활에 도움이 됐어요? 네. 어떠세요 좀? 글쎄 내용이 네.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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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안 읽었던 기억이 아이고 좀 말씀해 보세요.